택배하자 택배. 택배 택배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A7 마크3에 사용할 필드 모니터를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. 필월드사의 F6 플러스라는 모델입니다. 일단 간단하게 비닐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필드 모니터 F6 플러스의 본체가 들어있는 박스고요. 이 배터리는 F970의 호환 배터리이고요. 가장 큰 사이즈의 배터리입니다.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F550 배터리이고요. 간단하게 쓰기에는 좋지만 용량이 조금 작아요. 저는 충전기를 하나만 시켰는데 하나가 더 왔어요. 충전기를 하나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필월드 좋습니다. 충전기도 이렇게 하나 더 왔네요. 어디 한번 간단하게 뜯어볼까요? 이 제품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7 마크3에 플립 모니터가 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. 필월드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F5 모델도 있고요. F6 모델도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최근에 새로 발매한 F6 플러스라는 모델을 저는 구매를 했어요. 5.5인치 3D LGT를 지원하는 풀 터치 스크린 필드 모니터입니다. 지금부터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제품은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가림판이 있네요.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은 다 벨벳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반사가 되거나 이런 점은 없을 것 같아요. 고급진 소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쓸 정도의 제품도 아니에요. 아래쪽으로 바로 F6 플러스의 본체가 들어있네요.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마저 한번 뜯어볼게요. 카메라와 연결할 수 있는 HDMI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마이크로 HDMI예요. 소니 제품과 맞는 규격입니다. 필드 모니터에 빛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는 틀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. 핫슈에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이렇게 들어있네요. 자, 구성품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소니 호환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제 모니터의 전원을 켤 수 있는 제품이에요. 배터리도 이렇게 하나 포함시켜 놓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모든 구성이 끝이 났어요. 모니터를 연결을 할 수 있는 브라켓이라고 하나요? 이 제품이 있는데 마감이 썩 훌륭하진 않습니다. 그렇다고 부러지거나 휘거나 할 재질은 절대 아니에요.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모니터 후드를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인데 홈이 이렇게 있어요. 걸어서 끼우는 방식이에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홈에 걸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시면 돼요. 제품의 좌측으로는 HDMI 입력, HDMI 출력, DC 아웃이 있습니다. 이 DC 아웃 포트를 통해서 이제 소니나 캐논의 더미 배터리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필드 모니터에서 전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하단을 보시게 되면 SD 카드 슬롯이 있고 DC 인 12V가 있어요. 이제 외부에 전원을 별도로 연결해서 모니터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되겠습니다. 삼각대를 키울 수 있는 홀이 있고요. 우측으로는 헤드폰 출력도 나오네요. 이쪽에도 보시게 되면 홀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잠깐 살펴보니까 총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총 세 군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. 바로 캐논과 소니의 배터리를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. 굉장히 큰 장점이죠. 보통의 필드 모니터들은 소니 제품의 배터리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도의 브라켓을 이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좀 번거로운 점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선이 돼서 나온 제품인데 소니의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고 캐논의 LP6 모델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이건 정말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품의 만듦새는 꼼꼼하고요.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잘 빠져 있습니다. 어디 하나 딱히 흠잡을 곳은 없네요. 간단하게 비닐을 벗기고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닐은 삼남자 작게 그냥 이렇게 싹 벗겨줘야죠.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 배터리를 넣을 때 좀 뻑뻑한 점이 없지 않았네요. 이렇게 하고 네, 이렇게 하시면 이 푸시 버튼이 튀어 올라와요. 빼실 땐 이 푸시 버튼을 누르시고 미셔서 빼셔야 됩니다. 전원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처음으로 부팅되고 있는 거예요. 자, 간단하게 위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터치를 ON을 할 수 있고 또 한번 누르면 터치를 OFF 할 수 있어요.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. 네, 코스 어시스트를 ON을 하고요. 히스토그램 ON, 오디오 메터도 ON. 생각보다 간단하네요. 더블 클릭을 하니까 이제 좌측에 메뉴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. 이 좌측에서 기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국어가 있습니다, 여러분. 한국어를 지원합니다. 두 번 칭찬합니다. 한국어 지원을 안 해주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조금 안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어를 지원하니까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. 카메라에 한번 잠깐 연결해 볼까요?
처음 구매할 때 들어있었던 이 브라켓을 사용을 해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좌측으로 다셔도 되고요, 우측으로 다셔도 됩니다. 이제 편하신 방향으로 다시면 되는데, 보통 이렇게 다실 거잖아요. 이렇게 다시는데, 중요한 게 이 화면의 좌측은 입력과 출력 포트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같은 방향을 보면서 이 화면을 보려면 무조건 우측으로밖에 걸 수가 없어요. 이 방향으로밖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. 모니터를 장착을 해보시면 여기 길이가 짧아서 이게 다 들어간 게 맞나? 싶으실 텐데 다 들어간 게 맞아요, 여러분. 네. 이 화면이 지금 위쪽에만 나오는데 위아래 동시에 나오게도 카메라에서 세팅을 할 수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. 지금 이렇게 모니터로 보니까 정말 시원시원하고 좋네요. 새 눈을 얻게 된 그런 느낌이에요, 여러분.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달게 되면 이 외부 마이크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측에 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별도로 외부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외부 마이크를 꽂아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세팅이 끝이 납니다. 이 선이 텐션이 있다 보니까 로데 마이크가 엉뚱 이쪽을 자꾸 바라보게 되네요. 이 케이블을 조금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. 이렇게 되면 필드 모니터와 외부 마이크의 조합이 완성이 된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여러분도 이렇게 조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필월드의 F6 플러스 모델을 간단하게 언박싱 해봤습니다.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필월드의 F6 플러스의 사용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